근데 요게 뭡니까 요게? 올리브유. 올리브유. 네. 아니 찜에 올리브유가 들어가요? 네. 아 볶는 것도 아닌데? 네. 야 궁금한데요? 첫 번째 유방암 잡는 올리브유 토마토 찜. 브로콜리는 괜찮나? 먹기 좋게 썰고 토마토에는 칼집을 살짝 내주세요. 비타민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는 게 포인트. 식감을 위해 토마토 껍질은 벗겨내고 파프리카와 양파도 썰어줍니다. 유방암에 효과적인 지중해식 대표적인 식자재가 바로 올리브유인데요. 각종 채소와 올리브유까지 넣었다면 뚜껑을 덮고 2, 3분만 쪄주세요. 자작하게 물기가 배어나올 정도면 완성!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알록달록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있어 보기도 좋고 각종 미네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올리브유 토마토 찜입니다. 상큼하게 씹히는 식감이 그야말로 일품. 이거 아삭한 거. 몸에 힘이 불끈불끈 올라오죠. 두 번째 요리는 위암의 특효인 차가 영양주. 아니 이거 재료가 간단한데 이게 뭐예요? 차가버섯 가루와 쌀, 양배추만 있으면 오케이. 들기름을 냄비에 두르고 불린 쌀과 다진 양배추를 넣어 노릇하게 볶습니다. 여기에 물 5컵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쌀이 퍼질 때까지 끓이는데요. 중요한 건 살짝 식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 여기에도 이 차가버섯 그 가루를 좀 넣어서 이렇게 쭉 끓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차가버섯은 너무 뜨거울 때 하면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요? 한 80도 정도. 가루인데도? 예. 이런 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김치를 담근다고 다 같은 김치가 아니야. 살짝 식힌 죽에 차가버섯 가루를 한 작은술 넣어 섞으면 완성! 차가버섯에는 이제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과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면역조절 효과, 또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분으로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성분과 리그닌이라고 성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무기질이 풍부한데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가버섯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 위암을 비롯해 대한민국 중년 남녀를 괴롭히는 5대 암, 차가 영양죽으로 예방하세요. 향은 똑같아요. 단맛 나는 양배추와 쌉싸한 차가버섯의 만남.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맛입니다. 이 좋은 걸 혼자 먹을 순 없죠. 한 숟가락 듬뿍 떠서 먹어본 그 맛은? 진짜 죽이네요.